아침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걷는다는 그녀인데요. 이렇게 걷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도 좋아지고 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무릎 건강도 보호할 겸 이렇게 노르드 워킹 즐겨하고 있습니다. 채윤 씨의 관절 운동법, 노르딕 워킹. 정말로 무릎 건강에 좋을까요? 노르딕 워킹은 무릎의 하중을 줄이고 이제 전신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워킹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중을 충분히 이렇게 스틱으로 주게 되면 무릎에 충격을 덜 줄 수 있고 그리고 밸런스 감각을 보다 잘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관절 보호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튼튼해진 관절 덕분에 하루 8시간 트레킹도 다녀왔다는데요. 젊었을 때보다 더 튼튼해졌다는 관절 건강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관절 건강을 되찾은 후 무릎 통증으로 두려웠던 계단 걷기도 이젠 자신감이 생겼다는 그녀인데요. 집이 5층인데요. 짐이 없을 때는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으나 그래서 계단 자주 이용합니다. 튼튼한 관절 덕분에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망설여지는 높은 하이힐도 마음껏 신을 수 있다는 채윤 씨. 하이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녀인데요. 지금의 튼튼한 관절을 되찾기까지 그녀만의 건강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쉴 때도 천 가방을 이용해 무릎 강화 운동을 한다는 채윤 씨. 그녀가 이토록 관절 관리에 열심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 관절 건강이 무너져 인공 관절 수술까지 받은 어머니 때문인데요. 그 고통을 알기에 어머니의 관절 상태가 더욱 걱정스러운 채윤 씨. 다리 좀 어떠셔?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어. 어머니에겐 자신의 아픔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그녀. 엄마 나 무릎 아픈 거 몰랐었지? 몰랐지? 몰랐지. 몰랐지. 모르셨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엄마가 무릎 아픈 걸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고.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아픔에 그저 가슴 아픈 어머니인데요. 무릎이 아파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파서. 행여 어머니가 딸의 아픔을 자신의 탓으로 여길까 마음이 쓰이는 그녀.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덜 죄송하기는 한데 다행이죠. 이제 그녀의 식탁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무릎 관절에 좋은 시금치하고 토마토하고 브로콜리를 이용한 음식을 준비해보려고 해요. 가구에 단 뭐 간식류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랑 각 영양소 골고루 챙기면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관절 건강을 위해 식재료 선택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채윤 씨.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기본. 균형 있는 영양 섭취까지. 65세에도 튼튼한 관절 비결. 채윤 씨의 위대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관절 건강. 튼튼한 연구를 위한 식단 관리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하나 더. 무릎 수명을 늘리는 비결도 있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을 위해서 곳곳에 두고 챙겨 먹고 있는데요. 식전 식후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니까 챙겨 먹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완화돼서 더 신뢰하고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준 프로테오글리칸.
관절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관절염 통증이 있는 사람이 프로테오글리칸 섭취 후 걷기, 계단 오르기를 할 때 통증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건강한 성인이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한 결과 운동 후 무릎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하게 한 결과 앉았다가 일어설 때의 어려움이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의 허리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프로테오글리칸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